시작까지 어느 정도 6주의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간 동안 약점을 개선하고 싶고 그 약점들을 이제 경기들을 보면서 조금 파악을 할 것이며 우리 팀은 피지컬적인 면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을 넣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만 물론 디펜스나 수비적인 면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후방 라인에서 골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방금 전에 라이브 방송 최대 시간 도달해서 다시 켰습니다. 대표님이 감독님 선임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좀 뭐 여기다 강인덕 대표이사 뭐 인터뷰 한다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감독님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분들과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 부단해서 배려해줘서요. 지금 모이신 팬분들하고 얘기 한번 하는 거 계속 중계하도록 할게요. 더 가까이 오시라고. 선임 감독이 교체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김도혁 선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전북전 전에 3, 4주 정도가 있으니까 제가 좀 팀을 공부를 조금 해야 하고 팀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전술적인 그런 세션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조금 지켜본 후에 이 결과가 만약 좋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경 감독님 팬들이 안 좋은 동안 지금까지 했었는데 사임하기 전까지 그 이유가 전술 문제도 전술 문제였지만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뭐 코칭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밖으로 많이 드러나면서 팬들이 결국 안 좋은 동까지 해서 팬들이 안 좋은 동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안정성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Okay. So what he's saying is that the previous manager had some problems because his communication with the players and the coaches were lacking, and those were the problems that even the fans got to know. So that's what happened. That fans tried to the fans were getting anti-fans. So what do you think you can improve on that, and how do you feel? 현재 지금 팬분들하고 지금 공항에 모여 있는 팬분들하고 안드레센 감독 모여서 간단한 질의응답 나누는 중이고요. Everything, everyone, fans, club, coaching, everyone stay together.
together in the midst. You start to work one, that is not the goal. So I will try to communicate with the player, with the staff, with the fans, with the board, of the office. 일단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거니면서 저의 할 일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선수와 커뮤니케이션 할 거며 클럽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며 그리고 저는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에브리원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같이 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혼자 할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며 보드진 선수 그리고 코칭 스텝 모두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이 인천이라는 팀이 15년이 된 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8번째 감독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의 주기도 짧고 이렇게 오래 계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또 만족해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은 그런 상황을 이제 끊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팀에서 감독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Okay, so Incheon United is a team that had been 15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So you are the 8th manager, and as you can see, the period that the manager stays in the team is very short. So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changes to it by staying for the long term? And how do you think that, and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achieve in Incheon United? I will try my best. I will do my best to create Incheon to a better club. And when I see the other matches, I see the other teams. I don't see one team who was much better than our team. So this is always small team, small things. What is make the difference? And if we can do this small thing better. And create in other things. I think we have a big chance to make some big, better and good results. About me, of course, I'm not coming here to stay here for a short time. If the work between me, the team, the club, and the fans will be successful, I hope I can stay here for some years.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좋은 클럽을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기를 보았을 때 우리 팀이 우리 팀보다 더 잘하는 팀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 경기는 작은 것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경기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더 팀이 좋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짧게 있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팀과 클럽과 좀 팬들과 조금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장기간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피곤하셔가지고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 많이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팬들이 많이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다들 오신 거 환영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혹시 얘기해 주세요. 그치 안 그래? 엄청 무서워. 우리 어린이 생각 기다렸으니까 사진 돌아가면 사진 좀 찍고 네. 내일은 맞죠. 다시 다리 한번 찍게요. 다 같이 찍어드릴게요. 네, 이걸로 찍어드릴게요. 여기. 아, 코드를 좀 맞춰야 되나? 아, 네,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데 잠깐 여기 다리 믿겠습니다. 인천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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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팡 환영합니다. 인천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So we go to here. 네, 감독님 이제 공식 일정은 종료가 됐고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는 구단으로 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네 여기서 라이브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안녕하네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중계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